새들도 먹고. 6월 1일 날에 형 아이 집에서 고위급회담 하고, 예. 7월 4일 5일 그때 그 평양에서 북남 통일 농구 경기대 같이 박수 치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매달 북한남이 생겨서 통일을 전담하는 당국자들이 매달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회담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4월 27일 꽃이 만발했습니다. 그때 그 기념식장하는 장소 옆에도 그때 불꽃이 폈대도 화창한 4월에 북남 순회분들께서 씨앗을 뿌려주시고 벌써 돌아보니까 8월 7일 날이 입춘입니다. 가을이 시작됩니다. 벌써 가을이 왔구나. 그래 돌이켜보니까 4월 27일 북남 순회 상봉이 있었고 또 29일 만에 5월 26일 또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이 또 개최됐고 그로부터 6월 1일에 고위급회담 하면서 영거포 14일 날 북남 장애국 군사회담 18일 날 체육회담 22일 날 적십자 회담 26일 날 철도 28일 날 도로 7월 4일 날 산림협력 그래서 영거포 했습니다. 6.15 시대 때도 이렇게 각 분야별 분과회담이 진행되고 공동보도문이 이렇게 산출된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보니까 북남 관계가 현실적 의미에서 이게 바로 대전환이구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그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거는 어디서 충돌이 일어났다. 어디서 불신과 반목이 조성됐다. 어디서 적대적인 행위가 있었다. 온통 이런 소리였댔습니다. 지금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소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어간다는 것은 곧 하나의 행동을 낳게 하는 그런 전제가 조성됐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제 번외담에서 이야기하자고 하지만은 매 분과별 회담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다 민심의 요구에 부응한 우리 민족, 우리 교리가 다 바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온화한 사람이 그 해외동포가 이제 말하는 걸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북과 남, 남과 북의 관계가 이제 마귀옥 지우가 됐구나. 이 마귀옥 지우라는 소리는 그전에 많이 씁니다. 서로의 뜻을 고스르지 못할 지경에 위치해 있는 거 보고 마귀옥 지우라 한단 말입니다. 오래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서시조 때 코람 닦으며 뛰어다닐 때 이 수수땡가지로 이렇게 말 만들면서 뛰어다니면서 할 때부터 이렇게 쭉 자라온 걸 마귀옥 지우라고 하는데 유래를 보면 이런 관계다. 다시 말하면 북과 남이 서로 뜻과 지향점이 달라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문제를 새삼스레 제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남 순회분들께서 마련해 주신 소중한 관계 개선의 씨앗을 우리가 잘 가꿔서 하루빨리 거목이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 온 교회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한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이 회담도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7월 4일, 5일 북남 통일농구 경기하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분과별 회담, 이 분야별 회담들을 총점검하고 미진된 건 뭐 있는가, 또 앞으로 추동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방도적 문제들은 뭐 있겠는가, 이걸 허상 찾아가지고 적극 내밀도록 하고 두 번째로서는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북남 순회분들이 평양 상봉이 또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이 문제들 논의하면 앞으로 우리 민족이 바라는 또 그렇게 소망하는 이런 문제들에 확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북측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단일팀에 참가하기 위해서 와 있는 우리 북측 선수단을 직접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충주하고 진천에 가서 직접 한번 다 만나봤습니다. 아주 더운 날 땀을 흘려가면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구하고 조정 선수들은 인도네시아로 출발하고 카누는 일정 때문에 21일 날 출발합니다만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아마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뭐 그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그 체력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서로 마음을 가까이하고 합쳐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직접 한번 다시 또 느꼈습니다. 그 우리 북측 속담에 그런 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배를 타면 한 마음이 된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남북관계가 서로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되고 또 대결까지 이렇게 얘기가 오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북측에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신년사를 통해서 또 남측에 또 정상계 대통령께서도 또 어떤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이렇게 표명해 주셔가지고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막역지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 같은 뜻입니다. 서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도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풀어나간다면 또 못 풀 문제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조명근 장관 선생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제 북측 속담이 한 배 타면 마음이 같아진다. 좀 더 정제된 소리는 뭐냐, 한 배를 타면 운명을 같이 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보다도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까지도 같이 한다. 옳지 보면 북남관계 개선, 이 발전 문제가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온 교류의 일치된 또 일관된 그런 교내구 지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나간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주어진 결론이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하면 민족이 전도가 열리는 거예요. 관계가 악화되면 민족이 앞날이 불운해진다. 이런 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담도 좀 잘 진행해서 우리 민족에게 이 회담을 다 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좋은 결과물을 알려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 회담에 임하자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락대표 선생님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게 기자들 철수시키자. 그래서 저는 전번 6월 1일도 갔고, 왜냐하면 다들 북남 관계에 종사하는 또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허상 언론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언론이라는 게 여론을 조성하는 근본 바탕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선도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와전될 수 있고 또 선의적인 게 악의적인 것으로 또 매도될 수 있는 아주 이런 그 중요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루가는데 모든 우리 민족 구성원들이 공동의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들이 있는 거 봐서는 이렇게 공개, 기자선생들 다 보는 데서 우리가 일문일답 또는 견해를 토론하면 기자선생들이 여기서 듣고서야 가서 이럴 것이다. 잘못된 추상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측 언론들에서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고의적으로 그러게 하겠나. 이 회담 실황을 모르니까 추측한 게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북과 남이 기자 선생들 다 모인 데서 우리가 회담을 좀 합시다.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골뱅이 값 속에 들어가서 뭘 하는 것처럼 이 제한된 속에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줄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이 단장님께서 제기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의가 없습니다. 네.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툭 터놓고 이게 허심탄회하게 하자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자분들, 카메라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말주변이 좀 우리 이단장님보다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일단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발언을 서로 얘기들을 하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기자분들이 중간에 지난번처럼 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선도하자면 우리 당국자들 자체가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 태도가 달라지면 하는 일도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처럼 과거와 같이 계속 이렇게 하자면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지분과 다시 말하면 성격과 말 주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허상, 견해를 충분히 또 정확히 전달하는가는 이런 중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 회담이라는 건 허상 이렇게 견해가 일치돼야 되는 것만큼 남측에서 끝끝내 거절하면 저도 할 수 없는데 우리 북측 기자라도 놔두자니까? 글쎄요, 뭐 또 그러면 또 우리 남측 기자분들한테 제가 혼납니다. 혼나지 않자면 여기다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처음에 서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면서 그 문제 또 한 번 더 논의를 합시다. 중간에 우리 중간에라도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또 저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를 논의할 건 없습니다. 이때까지 다 그 공개된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진행을 일단 하시죠. 저희가 또 시간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뭐 중간에 한번 또 논의합시다. 눈빛들 문제. 기자 선생님들 눈빛을 보면은 그 공개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는 인상인데. 하여간 뭐 네. 남측 수석 대표가 정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근데 다음번부터는 꼭 자기 기자들이 있는 분의 자리에서 합시다. 그러면 오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편파 보도가 또 있을 수 없다. 이거 왜선지 북남 그 회담에서 좋은 문제가 논의되고 또 발전적 경제에서 문제들이 협의되는데 이상하게도 별나케 그 군들이 자꾸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막는 최선의 방도가 이 회담 자체를 공개하는 게다. 이거. 이게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럼 뭐 자리 정돈해서 기자 선생님 미안합니다.